놀 거 다 놀고 지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런 자리에서 유지하고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은 뭐 안 하거든요. 준비하는 거가 잘 됐을 때 경기 내용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했던 준비 과정의 경기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 먹는 거, 자는 거, 휴식, 경기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준비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 내용이 틀려질 수 있다고. 세상은 그냥 되는 게 절대 없어. 내가 어떤 행동,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의 결과가 오는 거지. 대한축구협회 앞에서 집회하시는 분이 하신 말 중 제일 공감되는 발언 내용 중 하나입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단체생활 하다 보면 다툴 수도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그렇지만 그걸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하지는 않는다. 그 갈등을 봉합하는 게 협회의 일인데 그걸 흘리는 게 어른으로서 할 짓이냐라며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현재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네요. 14일 이강인은 아시안컵 기간에 손흥민과 이른바 탁구 갈등을 빚은 일과 관련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루짜리 사과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스토리의 경우 하루가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와중에 15일 디스패치에서는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았고 이강인이 반격해 손흥민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손흥민은 피할 겨를도 없이 얼굴을 맞았다라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이강인 측에서는 즉각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는 언론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이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강인이 탁구를 칠 당시에 코창급 선수들도 함께 있었고 탁구는 그날 이전에도 항상 쳐오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이 분쟁의 중심에 있었기에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사과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이강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축구 팬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5개월 전 PTS 유튜브 슈츠타에 나가서 슈가와의 대화 내용도 눈길이 끄는데요. 옛날보단 진짜 훨씬 편해졌죠. 저도 어린 선수인데 어린 선수들한테 좋아졌죠, 많이. 지키는 선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지키는 선이 있는데 제가 가끔 선을 잘 넘어요. 저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 나가 있어가지고. 해외는 그런 분위기 없어요? 해외도 되게 심해요. 그쵸? 아니 나는 이건 네. 좀 알아서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야, 미국은 다 친구야. 뭐 유럽 가면 뭐 다 친구야. 아니 그런 거 없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은 어쨌든 무대를 해야 되는 거고. 무조건 네. 저 17인가? 18에 이제 올라왔잖아요. 네. 저보다 14살 많은 네. 선수가 있었어요. 그럼 맨날 뭐만 하잖아요? 그럼 내가 네 아빠 됐을 수도 있다고. 똑같네. 야 이거 한국이랑 똑같네. 맨날 그러고 뭐만 하면 네가 제일 어리니까 네가 먼저 해. 똑같네. 똑같아요 그냥. 또한 이런 논란의 전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천수는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자질 논란에 대한 의견과 의계질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외국 나갔을 때 많이 마찰이 붙었던 거는 형인데 반말하고 그런 게 예의가 없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든 이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감정적 부분이 조금 우리 때하고 다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선후배 간의 규율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감독이면 그러지 말라고 뭐 하는 거냐고 라고 얘기하면 선수들이 다그칠지도 알고 그렇게까지 자기만 맨날 웃고 있고 애들은 저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면 왜 대표팀 감독을 하고 있냐 이거야. 협회에서도 왜 그것만 깔끔하게 인정하는 거야. 바로 기사 나오자마자 이게 나는 너무나 아쉬운 부분인 거야. 감독이 봤을 때는 나의 목표는 16강인데 니네 목표 16강이라 누가 얘기한 거야. 그 전에 모습과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독이 불러놓고 쌍욕을 했다. 잡아주는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변화된다는 거야. 저는 입만 살아갖고 우승한다 말만 했지 애들 가리킨 것도 없이 자기는 무조건 우승하겠다라고 나 믿으라고 우승할 거라고 이 얘기만 하고 이틀 만에 뒤에 튀었단 말이야. 15일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의 경질을 협회 집행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전과 관련해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불화가 경기력에 영향을 줬다면서 전술 부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을 중심으로 선수들 사이 내분이 있었던 점도 드러나면서 클린스만 감독의 팀 관리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이날 전력 강화위의 경질 건의로 이어졌습니다. 이어 아시안컵 대회 기간 발생한 선수단 내 물리적 충돌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관련 선수들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안컵 4강 패배 후 감독과 협회장 자질 등의 논란이 일었던 이후 자취를 감췄던 정몽규 회장이 16일 드디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협회는 15일 축구대표팀 사안 관련 임원회 안내라면서 16일 오전 10시 정몽규 회장, 주요 임원진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 결과 발표는 미정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내일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경질과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 말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마지막으로 요르단전 패배 직후 손흥민의 대표팀 은퇴 발언성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부터 제가 먼저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뭐 저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뭐 앞으로의 미래는 뭐 잘 모르기 때문에